2024년 5월 28일 주간 대치 오늘도 시작합니다. 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또 채용 소식이네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을 뽑고 있는데 뽑는 분과가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네, 한국국학진흥원들 어딘지 아시죠? 안동. 안동. 네,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이고요. 자격 제한을 보면은 연구직 책임연구위원이고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을 진행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인문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공과 경력 분야를 보면 인문학 뭐 당연하지만 인문정보학, 인문정보학 혹은 디지털 인문학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인문 정보학이라는 구린 타이틀을 쓴 학교는 어디야? 아, 진짜. 이러시겠어요?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해금학도 아니고, 어우, 정말. 네, 접수 기간은 6월 11일까지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늘 그렇지만 그 항상 그 잡공고 저희 링크에 제 상세한 공고가 있으니까 한국 잡의 모든 특징 지원 그 안내문을 자세히 자세히 꼼꼼히 읽어달라. 이건 뭐 매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동 국학진흥원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기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짭짤하다라는 얘기를 속속 듣긴 합니다. 연구실이 크단 얘기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저 아직 가본 적이 없네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신기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기하고 이상하게 일정이 꼬여가지고 못 가게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일하신 건 많고 이렇게 관련된 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진짜 가보실 기회는 없으셔도 말씀이시군요, 선생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만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네.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DH 별별 세미나입니다. 이번에는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호주의 디지털 인문학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브루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생성 AI로 만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위기네요. 주최는 유니스트 디지털 인문학 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줌으로. 네. 시간대는 오전 11시네요.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네, 오늘 그 이제 그 우동현 선생님께서 하신 디지털 역사반에서 오늘도 특강을 하셨고 굉장히 재밌는 경력을 가진 분이시더라고요. 일단 그 주요 연구는 북한 쪽 문학 쪽 연구도 하시고, 근데 코석은 뭐 서울 연세대에서 그 하셨다고 그러고, 또 학위는 또 프랑스에서 하시고, 지금은 또 이제 그 어디냐, 호주에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재밌는 경력과 재밌는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그좀 인문학적인 것과 또 본인의 기술과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연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한번더 어떤 연구를 하시는가, 예, 그건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역사 쪽이 아니라 좀 현황과 소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쪽으로 하나 재밌는 아카이브가 나와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링크는 여기에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링크 URL을 보시면 dh.aks.ac.kr 저희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는 아니고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는 그 서버를 이용해서 만드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뉴스를 보시면 나와 있더라고요. 5월 27일 날 편찬 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4년간 진력한 디지털 전환 불사. 여기 종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 족적을 남긴 343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언제 태어나시고 또 언제 뭐 어떤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 입적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향토 문화 전자대전이나 민족 문화 대박과 사전과 같이 사전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생애 정보죠. 그리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서술 내용도 역시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계가족형 데이터를 위한 기본적인 노드 데이터, 그리고 정덕스님은 육하문 중에 일원이고, 어느 분의 수계 제자고, 대형스님의 수계 제자고, 뭐 이런 관계형 데이터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릴레이션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며, 또뭐 관련된 지도 정보가 있으면 지도도 같이 뿌려주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에 비교적 취약한 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정보를 최대한 디지털 세상에서 편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네. 수혜 없는 공부. 우리 위대하신 김 선생님께서 독일 트리어 대학 특파원을 하시면서 찍으신 브이로그가 여기 올라와 져 있습니다. 무려 14분 07초. 김 선생님, 그 커팅 없이 즐기십시오. 커팅 없이. 아주 거의 날것 그대로의 편집이 없는 영상. 어떻게 카메라를 못 쳐다보시네, 갑자기. 김병준 선생님, 이렇게, 불편하신가? 저는, 맞아요. 여기 한국에 이제 돌아왔고요. 네, 한국에 돌아왔지만 하여간 브이로그는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서 끝!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끝내면 진행하죠? 어떡해? 네?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뭐, 또 다르게 어떻게 끝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내? 아, 미치겠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